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급한 보안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빠르게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집에서 이제 찍기 때문에 저희 딸의 고함 소리가 몇 번씩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VMware, vSphere 서버를 노리는 그런 대규모 랜섬웨어들이 이제 공격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 사실 이 공격 기법 같은 이 공격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21년도 공격이에요, 이게요. 처음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저도 이제 카페에다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처음 제공했던 것이 언제냐면은 2022년도, 이때죠. 2022년도. 그래서 그때부터도 우리가 이제 VMware, 랜섬웨어 같은 경우들이 점점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랜섬웨어 공격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VMware, vSpher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서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리눅스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 자체도 리눅스 기반의 그런 랜섬웨어 형태들이 이제 보통 많이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윈도우즈, 개인 PC 대상으로 한다면 윈도우즈인데, 그게 비율적으로 많죠. 왜냐면 개인 PC 대상으로 보통 이제 공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서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 대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드로이드 폰이나 그런 것 대상으로 공격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눅스 형태의 악성 코드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버의 취약점들, 현재 vSphere에서 발생하는 그런 서버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내부에 들어오고 난 뒤에 그 관련된 것들을 이제 랜섬웨어들을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 PC에 랜섬웨어 걸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들도 지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회사가 통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성 코드에 의해서 먹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불하죠. 금액들이 굉장히 큽니다. 뭐 몇십억일 수도 있고 몇백억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전 전번 한달 전인가? 그때는 이제 병원 쪽에 누가 랜섬웨어 배포했다가 정말 그거는 이제 랜섬웨어 악성 코드들이 사과를 했죠. 그 배포했던 그 만든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는 굉장히 생명으로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가 이제 리눅스든 윈도우즈든 이 vSphere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게 두개 형태, 이게 두개 운영체제들이 다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될 때마다 뭔가 변형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악성 코드들은요. 그래서 추적을, 이쪽에서도 이제 추적을 할때 처음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미리 번역을 좀 해놨습니다. 원래 사이트는 좀 너무나 광고가 좀 많이 떠가지고. 그래서 현재 이것도 CV2021년도,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취약점이었었으니까 요거를 이용했을 것이다. 여기는 우리가 RC하고 관련된 게 리모트로 원격에서 공격들이 시스템까지 장악하는 그런 공격 기법들은 한번 나오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보안 이슈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뭐뭐 했다니까 취약점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된 것이고, 현재 요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 취약점, 2021년도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요거 대상으로 현재 진행들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빠르게 좀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격을 당했던 게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공격들을 당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언제냐면 2023년도 2월 2일 정도, 1일 정도 뭐 이럴 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자기네 서버들이 현재 봤더니 이렇게 랜섬웨어라고 하는 형태의 노트들이 발생을 됐고, How to restore your file이라고 하는 것들이 타이틀로 생성된 것들이 생겼어요.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거냐면 바로 요런 페이지입니다. 제가 현재 랜섬웨어 걸렸던 요 사이트를 한번 좀본 건데, 서비스를 본 건데,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HTML 코드로 이렇게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침해 대응들을 이제 했었을 거잖아요. 침해 대응도 하고 뭔가 이제 파일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악성 코드들이 있는데, 그 스크립트 형태예요. 보통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SH라고 하는 스크립트 형태들로 랜섬웨어들을 많이 겁니다. 왜냐면 바이너리 파일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저희가 실행을 할때좀 제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SH, 그 다음에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치 파일이나 이제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제 붙어 있는 볼륨, 이게 말 저장소죠.
이 저장소, 가상 환경들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에 이런 확장자들 대상으로 이번에는 랜섬웨어를 건 겁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PC의 어떤 DLL 파일 같은 거나 관련된 것들을 랜섬웨어로 걸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리눅스 기반의 이 VM웨어 안쪽에 들어와서는 여기 저장소에 있는 이런 확장자들을 다 이제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죠. 한마디 그 위에 올라가는 가상 이미지의 저장소들, 그 운영체제들, 이런 것들을 전혀 못 쓰게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메인 페이지, 한마디로 로그인 페이지나 제일 메인 페이지가 로그인 페이지예요. VSphere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랜섬웨어 걸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리미널 IP인 게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잘 검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리미널 IP 쪽에서도 똑같이 타이틀에 How to Restore Your File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몇개 정도가 나오냐면은 1974개 정도. 요 정도, 한 2000개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어제 찍으려고 했었어요. 그럴 때몇 개였냐면요. 582개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국이 추가됐어요. 한국이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어저께까지는 분명히 안 나왔던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 이제 크롤링하는 그런 뭐 시기나 뭐 이런 시가 있겠지만은, 분명히 어제 없었어요. 리퍼블릭 코리아가. 근데 갑자기 요 한국 쪽 대상에도 추가가 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뭔가 암호화가 되고 랜섬웨어가 배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자동화 공격 스크립트들이 많이 배포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때가 되게 중요하겠죠. 보안 관제 하실 분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중요한다. 특히 이제 VSphere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이제 사용한다거나 아무튼 포트들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더 중요한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VM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실무에서요. 이 VM웨어 가상 환경에다가 서버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PC들이 가상화를 사용할 때도 이 VM웨어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은 자사 서비스 아니면은 여러분들 고객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안 모니터링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언제든지 공격 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관련된 패턴들은 변형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때는 조심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보안 관제 쪽에서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보안 이슈 한번 제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크리미널 IP 오신트 검색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런 사례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